시부모의 시동생들까지 열 식구 살림만 하던 자신에게 처음 꿈이 생겼을 때 기꺼이 지지해준 작은 딸. 양조장이 휘청일 때도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까지 주던 딸이었다. 애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. 진짜 자기네들 거 다 포기하고 저 엄마가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었죠. 고맙지. 그런 딸들이 어딨어. 이 악물고 일에만 매달렸는데 정작 작은 딸이 원한 건 따로 있었나 보다. 언니가 운동한다고 또 새벽에 나가고 또 집에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맨날 100점 맞았다고 엄마한테 갖고 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나는 어? 그래 알았다 얼른 가서 저기 씻고 그렇게 하라고 엄마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 이랬었던 것 같아. 좀 너무 쉽게 흘려보냈던 게 그게 계속 쌓여서 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애가 화나고 그러고 한 거 보면 그동안 너무 마음을 내가 그렇게 안 받아주지 못했지 않았나? 일만 시키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돌이켜볼수록 후회와 자책이 밀려온다.